자, 우리 황정민 씨가 먼저 포즈를 취하고 계시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황정민 씨 포즈가 딱 두 개로 축약이 되는데요. 예. 예. 검사 외전을 선택하신 이유? 초고 시나리오를 제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1차 시나리오인데 아직 시나리오가 완성된 아주 그러니까 예, 좀 두꺼웠던 시나리오인데 저는 그 단숨에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재밌어서. 예, 그냥 예, 너무너무 그냥 유쾌하고 흥겹게 후루룩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 이게 초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고 오케이 그러면 난 이 작품을 하겠어요. 시나리오였다. 네. 예. 우리 강동원 씨도 지금 뭐 군도 밀란의 시대, 두근두근 내 인생, 그리고 최근에 또 전국을 빼앗은 사제복 열풍으로 예 몰아넣었던 강동원 아리, 검은 사제들까지 늘 색깔도 뚜렷하고 새로운 도전을 꾀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이 예상이 안 될 정도로 새로운 작품에 도전을 했는데 이번 검사회전에 가장 끌렸던 점이 뭘까요? 우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가 재밌게 봤고요. 제가 감독님한테 시나리오 덮자마자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니 어쩜 이렇게 덮자마자 전화했나? 맞나요? 그죠? 네, 아마도 그러실 예. 거라 믿습니다. 예. 어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썼냐고. 아, 상업적으로 썼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극찬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매끄럽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캐릭터를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역대 이렇게 웃긴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미나게 일 봤고요. 네, 그래서 전화해서 기분 좋게 전화했던 거예요. 감독님 두 분 모두 캐스팅 됐을 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생각했고 생신가. 네. 특히 정민 선배님이 처음에 하신다고 이제 했을 때 제가 대학로에 있는 조그만 자취방에서 이제 자취를 하며 살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격적이어서. 정말로요? 예, 진짜 꺼이꺼이 막. 꺼이꺼이. 예, 울었었습니다. 저도 눈물 날라 그래요. 예. 그 자취방에서. 예,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 그게 되니까 그리고 황정민 선배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감격적이어서 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감성적인 면이 있으셨군요. 예, 많이 웁니다. 예, 생각보다. 나 이제 정말 고생 끝났다. 이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그리고 강동원 씨가 이제 군도에서 조 감독과 배우로 만났지만 강동원 씨가 또 오케이를 했을 때는 우셨나요, 안 우셨나요? 아, 그때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갑자기요? 예, 네. 아버지가 군도를 보셨거든요. 제가 조 감독 했으니까 그러면서 동원 씨 얘기를 했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 너 감독 되면 저 사람이랑 해. 그래서, 아버지가. 예,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할게요 아버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동원 씨가 하신다고 또 하시고 하여튼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뭐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사실. 감정을. 예. 감독님이 진짜 꺼이꺼이 울고 아버님께 전화를. 아버님 뭘 하시던가요? 축하한다고. 예. 예,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예, 예상했던 대답이에요. 예, 감정 표현을 크게는 안 하셔서. 예.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2월 초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검사회전 파이팅!